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아마도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묻지 않았고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7시간 논란은 당시 대통령의 집무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즉 대통령 기록을 공개하면 간단히 해소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기록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록 전문가들은 현재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투명한 정부를 강조해 왔습니다. 첫째, 정부는 보다 투명해져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가 있고 그래야만 국민 통합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대통령 본인이 하는 일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을까?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 장관들과의 소통을 위해 대면 보고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이거 좀 그 대면 보고해서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면 제가 언제든지 그 저기 그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렇다고 아시지.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대통령은 엉뚱하게 기자에게 면박을 줬지만 지난해 7월 국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집무실에 계신데 왜 서면 보고를 하나요? 집무실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많이 올려요. 강요들이 대통령과 대면 보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장관도 대면 보고 문제 때문에 사퇴를 했다고 밝히신 적이 있고요. 대면 보고를 못해서. 하지만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든 서면이나 전화 보고를 좋아하든 중요한 것은 모든 집무 활동을 대통령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 관리법의 목적은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 행위 모두를 기록으로 남긴다. 역사에 남기는 거죠. 두 번째, 이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공유하는 행위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민주성, 그러니까 투명한 국정운영이죠. 그리고 합리성, 효율적인 국정운영입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지향이에요. 근데 세 번째, 모두는 아니지만 국민에게 공개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소통성 을 확대 발전시켜 간다. 이게 이제 지향이거든요. 그렇다면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제대로 기록돼 있는 것일까? 4월 16일 오전 10시 15분 청와대 국가안보 상황 반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며 해경 상황실 등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부양기 메시지 전을 전해 드릴 테니까 빨리 전해 주세요. 예예. 부양표 메시지 가져가. 첫째. 예, 예. 그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냥 저거. 예, 예. 그다음에 그 저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예.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청와대는 또 15분 뒤인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 전국의 특공대를 모두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그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 한 명의 희생자가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취지의 지시요? 네. 대통령한테 전화를 취지의 지시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에 이렇게 메모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을 혹시 녹음돼 있습니까? 아니 뭐 녹음한 건 아니고 바로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메모하셨습니까? 예 메모를 해서 바로 저 메모장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출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뒤인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았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 발언 때문에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은 5시 10분에 중대본에 가실 때까지 남아있는 승객 전원이 선실에 갇혀있던 사실조차도 모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고를 제대로 했다라는 겁니까? 급기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온갖 억측과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의하면 유선으로 7번, 서면으로 14번, 21번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청와대에서 받았다며 시간대별 대통령 보고와 지시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여기에 있는 모든 보고와 지시사항이 문서와 녹음 파일 등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만 공개하면 소모적인 7시간 논란은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대통령의 7시간 동안 받았던 보고 중에 기록물로 성립된 것, 그것은 공개해라.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 업무 수행상 결정적인 국익에 손실을 입힐 만한 사항이 아닌 한은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고받은 해당 기록물을 명백하게 공개하고 뭐 가능하다면 보고의 시점들, 시각 정보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는 것이 현재 의혹을 풀 수 있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때문에 세월호 국정조사위원들도 줄곧 기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문서로 했다면 문서를 만든 작성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있고 수신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실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그 문서를 받으셨으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저 단순하게 대통령에게 가는 문서는 비공개입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모든 국민에게 그냥 믿어라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모두 녹음을 해 회의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참여정부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이제 당연히 모두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한 기록은 다 이렇게 녹취 파일을 만들었었고요. 녹취 파일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에 참석한 부서에 기본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녹취 파일, 그 다음에 이제 녹취록,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부처에서 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또 회의록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이제 예외 없이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하는 각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는 이지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의 업무상 대화뿐 아니라 전화도 녹음됩니다. 그 공적인 대화를 업무상 대화를 하는 전화는 전부 다 녹음이 돼요. 전부 다 녹음이 돼. 녹음이 돼서 특히 이제 그거는 행정부서도 그래요. 장관실에서 하는 모든 전화는 장관이 한 전화는 녹음이 다 돼요. 오히려 유선 전화는 그런 게 다 이제 예를 들어서 백악관 내에서는 보안 조치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유선 전화로 하는 걸 다 들었다고요. 그리고 유선 전화로 한 것들은 기록으로 다 남아있고 보존이 된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공적 대화나 전화통화는 물론 구두보고, 서면보고 등이 대통령 기록으로 등재되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종이 기록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거나 처리를 한 다음에 구두 지시를 하고 그런 종이 기록을 없애는 거는 쉬워요. 보고를 끝내고 어떤 시기든 간에 이제 행정부의 업무 지시를 전화로 하든 메모로 하든 다른 문서를 만들어서 하고 보고된 기록 자체는 등록을 안 해버리면 그 기록은 생산된지도 모르고 또 나중에 그게 없어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제 이명박 정권 때는 해외 파병 같은 중요한 문제조차 말로 처리하고 문서 하나 남기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와 아랍에미레이트 간 파병에 대한 합의 내지 약속은 정확하게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구두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 달에 그쪽에서 구두로 파병 요청을 받고 예. 지금 장관께서는 구두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래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구두로 재가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추진을 해봐라. 이렇게 추진하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지금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서가 하나도 없는데 구두로 요청을 받고 구두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 구두로 예? 추진해보라 이러시고 이명박 정권 이후에 두 정권, 현재 정권까지 포함해서 이 두 개 정권은 지금 얘기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청와대 내부의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의 역방향의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통령 기록관리가 거꾸로 가면서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단순히 공공기록물로 간주하고 이번 비선실세 개입 의혹 문건은 대통령 기록관리법 위반을 적용하는 등 다른 잣대를 대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을 적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이제 또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했는데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정기록물이 아니고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고 분산 보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원에서 그거를 이제 공개했다면 그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고 국정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박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를 받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실장과 실세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나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기록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그 참사 관련 구두 도금, 구두 보고했다는 그 보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직접 대통령께 전달이 된 겁니까? 통화 내역, 해경청장과의 그 통화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님께서 직접 통화하지 않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총무비서관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래도 그 총무비서관의 모든 것을 통과하는 해서 아직 이런 걸 실세라고 불리시는데도 이런 것도 통하지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 총무비서관의 소관이 아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세월호 관련해서 7건의 구두 보고가 직접 보고가 된 게 맞습니까? 해경청장과의 그 통화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께 직접 통화가 되지 않고 직접 지시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기록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좀 자랑스러운 그 어떤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박 대통령 재임 기간은 민주화 이후 가장 어두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